안녕하세요. 영수 아줌마예요. 아, 오늘은 땅 속의 금, 우리 몸 속의 노폐물을 배출해 줄 수 있는 천연 해독제, 감자를 이용해서 버터 구이와 또 감자 피자를 만들어 보겠어요. 감자가 좀 쪄먹기는 약간 커서 씻어가지고 좀 반을 잘라서 찔게요. 씻은 다음에 깎아야 돼요. 감자를 다 씻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크니까 반 잘라가지고 냄비에다가 삶겠어요. 빨리 익어야 되니까. 물은 감자가 다 잠기면 안 되고요. 반 정도만 잠길 정도로 넣어주세요. 그 정도로만 넣고요. 소금은 차스푼으로 하나 정도. 이 정도 해서 뿌려주세요. 센 불에서 뚜껑을 덮어주세요. 이렇게 한 15분, 20분 정도? 15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한 다음에 물기가 어느 정도 없잖아요. 자작자작해지죠? 그럴 때는 뚜껑을 확 열고 수분을 완전히 날려주세요. 그러면 그냥 포슬포슬한 감자가 돼요. 이게 지금 한 6분, 7분 지났거든요. 그러면 계속 놔두면 이게 타버릴 수가 있어요. 지금 센 불인데, 그러니까 이때는 중으로 줄여요. 네. 그다음에 물 없을 때까지 이제 좀 기다리는 거예요. 아, 아직 덜 익었어요. 다시 덮어야겠어요. 뚜껑을 열어보겠어요. 네. 짠! 오, 진짜 포실포실해졌네. 네. 이거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, 팬에 버터를 두르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버터 구이를 만들어 먹겠어요. 조금만 넣어보고 또 넣어볼게요. 네. 센 불로 하는 건가요? 처음에 세게 했다가 이제 중간 불로 옮기겠어요. 네. 감자를 넣을게요. 노릇노릇해지게 약한 불에서 좀 기다릴게요. 조금만 더 기다려, 5분만 기다리면 먹겠어요. 다 구워진 것 같아서 접시에다 꺼내볼게요. 지금 버터구이가 완성됐어요. 이렇게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. 그러면 이걸 이용하고 또 또띠아를 이용해서 감자 피자를 만들어 볼게요. 야채는 여러 가지 필요 없고요. 감자 피자에는 양파가 들어가요. 얇게 썰어주세요. 양송이. 맛있는 햄. 그냥 김밥 쌀 때 쓰는 햄인가요? 네. 요거는 그냥 잔잔하게 다지듯이 그렇게 잘라주세요. 이렇게. 베이컨을 굴게요. 네.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. 됐습니다. 이제 또띠아에 토핑을 할게요. 또띠아는 이거예요. 케첩으로 하겠어요. 아, 얇게 펴주는 건가요? 네. 치즈를 뿌려요. 요거는 위에 토핑하고 접착이 잘 되기 위한 방법이에요. 그 다음에 네. 햄을 뿌려요. 그 다음에 양파를 뿌려요. 송이. 네. 치즈를 뿌리겠어요. 된 것 같죠? 네. 그 다음에 감자를 넣겠어요. 아까 구운 감자죠? 네. 버터에 구운 감자예요. 그 다음에 구운 베이컨을 하나씩 올려놓을게요. 네. 됐죠. 그 다음에 마요네즈를 넣겠어요.
넣어야겠어요. 다 들어가야겠네요. 됐어요. 오븐이 없어도 팬에다 할 수 있거든요. 그럼 팬에다 할 때는 식용유 반 숟가락 또 물 한 숟가락 이렇게 넣어서 하시면 이게 타지 않고 맛있게 피자가 돼요. 식용유, 물. 잘 들어서 안 치겠어요. 이제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구워보겠어요. 가장 낮은 온도로 해놓고요. 뚜껑을 덮었어요. 그러면 치즈가 흘러내리면 다 된 거예요. 피자가 다 익었어요. 오. 지글지글 끓는다. 오늘은 감자를 이용해서 감자 버터구이와 감자 피자를 만들어 봤어요. 여러분도 해드시고 맛있게 드세요.